대박! 여러분, 우리 네이처에 나왔어요. 나우스 코리아. 여러분, 이 네이처로 말할 것 같으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지인데 미국의 사이언스지와 더불어 과학저널에서 이 쌍두마차로 불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저명한 네이처에서 한국 과학계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호가 발간됐다는 건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일단 표지를 먼저 보시면요, 이 사진은 지난 2월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천리안 12호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저 위에 보시면 크게, 아주 크게 이 South Korea라고 딱 적혀 있죠. 이런 게 바로 대서특필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네이처 인덱스라고, 네이처 그룹이 전 세계 연구기관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건데요.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매우 권위 있는 지표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의 특별 그룹 같은 느낌? 아무튼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네이처가 한국 과학계를 집중 조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네이처 내에서도 이렇게 한 국가를 특집으로 다루는 일은 흔치 않다고 하네요. 근데 이걸 갑자기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K-방역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가 한국 과학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와우, 무려 12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은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다 라고 막 이렇게 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기초연구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해석해야 하나요? 아, 물론 저 할 수는 있는데 이거 다 해석하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물론 시간은 금인데 막 금이 막 간다는 거니까 딱! 네 단어만 보겠습니다. 탑다운, 바텀업, 패스트 팔로워, 퍼스트 무버. 먼저 탑다운은 한국형 발사체 사업처럼 대규모 국책 연구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바텀업은 기초연구 분야에 지원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결론은 한국은 최근 바텀업 방식의 지원을 늘려서 세계 과학계의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 즉 선도자가 되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략적인 탑다운 방식이 코로나19로 촉발된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기술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 예로 신속한 진단 키트의 개발을 꼽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제조회사 중 4곳이 정부의 R&D 지원을 받아서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성과도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이 세계 과학계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전환점이 201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했는데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명공학, 인공지능, 초고속 인터넷, 이런 분야의 기술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폭풍 성장했고, 또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이렇게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도 한국이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네이처 인덱스 특집호는 세계 여러 과학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보는 내내 정말 자부심이 막 수직상승했는데요. 전 세계 네이처 구독자들이 이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그렇기도 하네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소장 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학신세계 햇반이었습니다.